지금 입원해. 응. 걔는 몇 개월이야? 이제 8개월이라고 하는데. 하솜이하고 비슷하네? 부부의 막내딸 하솜은 작년 늦봄 가슴으로 낳은 딸이다. 하솜이에요. 생후 한 달째 부모와 자식으로 인연을 맺었다. 예?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우리 하람이는 볼 때부터 저랑 닮았어요. 앞에 머리 없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그래 닮았다고. 윤지 씨와 꼭 닮은 하람이와는 재작년 봄에 만났다. 입양을 결정한 뒤부터 뱃속에 잉태하고 태교하는 마음으로 5년을 기다렸다. 아이들 얼굴을 보는 순간 부부는 확신했다. 이미 가족으로 운명의 끈이 닿아있던 인연이라고. 왜 애 안 갔냐고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도 남편 애를 갖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갖고 싶었어요, 많이. 남편이 시험관 하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하지 말자고 했어요. 왜냐면 남편 나이가 있잖아요. 저는 젊지만 우리 남편 나이가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수술하고 이런 게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아, 좋아! 어린 시절 엄마를 잃어본 명진 씨가 그래서 훗날 가정을 꾸린다면 엄마 잃은 아이들을 품겠다는 다짐을 늘 안고 살아왔다. 어느새 해가 바뀌었어. 오히려 하솜이와 하람이 덕에 진정 엄마가 돼갈 수 있었다는 명진 씨. 꼭 핏줄로 엉켜야만 가족이겠냐고. 두 팔 벌려 동생들을 안아준 다희와 금성이 덕에 명진 씨는 비로소 꿈꾸던 가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래도 형제 간에 좀 가치관이 좀 비슷한 또래 애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원 만원수 더 좋은데 일단 하솜이가 와서 얘네들이 그 생각을 했어요. 유치원이나 놀이방을 손잡고 가는 같이 걸어가는 모습이 혼자만 보낼 때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솜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아내도 아무래도 하솜이가 하람이가 이제 너무 이렇게 순하게 잘 자라주니까 결정하기가 훨씬 더 쉬웠겠죠. 아, 이뻐졌네. 야, 아빠 보느라고. 아이고, 엄마도 좀 봐줘. 남편에게 질투가 나는 명진 씨. 가지 마, 소마 엄마한테 와.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 받아. 그지? 그지? 오늘도 배신했어, 이 아소. 아이고. 딸에게 당한 배신감이라 서운함이 더 크다. 엄마의 흑기사 하람이가 대신 보복에 나섰다. 제가 쏙 뺏어갔어. 하람아, 그 애기 빠진 건데? 아이들 덕에 네, 하루의 오빠. 시작이 유쾌한 부부다. 벌써 분유를 사야 할 때가 됐다. 하루가 다르게 우리 딸이 자라고 있구나 싶다. 아이야. 아이, 잘 먹네. 하솜이 눈썹 되게 많이 길어졌어. 봤어, 여보? 어? 때 보니까 까만 손으로 짜는 거 아니면 너무 이쁘다, 눈썹. 우리 애들은 눈썹이 다 엄마가 예쁘다. 이렇게 하솜이를 예뻐하건만. 아빠한테 먹을 거야? 괜찮아. 일로 와봐. 아빠만 눈앞에 나타났다 하면 바로 엄마를 배신하는 얄미운 공주님. 맞아. 자기 목소리 듣고 자기한테 분유 타준 엄마 속은 쓰리기만 한데 발바닥으로 장단까지 맞춰가며 아빠 품에서 맛있게 식사를 한다. 원래 안 그랬는데 아프고 나더니 그런 것 같아. 한 일주일 정도 됐나?